이번 일회품은 민속품 한 점입니다. 오, 이게 와. 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통 같기도 하고요. 통통 예. 네. 전 대포인 줄 알았어요. 어, 화포, 어, 화포가 대포 같기도 하네요. 이게 막 큰 장구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장구.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악기일 것이다.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지금 어?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아, 태극 문양이 있나요 거기에? 예. 태극 문양이. 요거 굉장히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긴지 한번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 길이가 거의 뭐 83? 83cm 정도 되고 여기 지름은 동그란 형태인데요. 지름은 한 15에서 16cm 정도. 아니 근데 뭔가 예. 되게 날렵하게 생긴 게 예. 막 보자마자 약간 막 화살 넣을 것 같고 아, 화살. 막, 어허. 막 뒤, 이렇게 뒤에 하고 막 막 아, 그, 매는 줄이 있기 때문에 네, 등에 딱 매고 말 탈 것 같고 예 보자마자 막 이게 오 하긴 길이도 화살 길이 화살 네. 이렇게 딱 당기면 어 그 길이인 것 같기도 약간 하고 약간 텐트 넣는 것 같기도 하고 텐트요? 요즘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의자 같은 거 원터치 아 원터치 아, 캠핑 촉해지면 쫙 해가지고 그때 조선시대 때 여기 죄송한데 조선시대 원터치라니요 네. 모르는 거죠 또 어떤 기술이 오지현 씨 조선시대 한방에 뭐 네. 천막 뭐 이런 거 한방에 천막 아니면 무슨 유랑 화가의 아 그, 화가들 예, 화랑의 그런 그 어, 아 미술 하시는 예. 분들 이런 거 메고 아, 다니잖아요 미술 도구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인형 퀴즈 한번 풀어보죠 과연 이 통은 무엇을 담던 통일까요 1번 어 화살 어 오 2번 문서 3번 그림 4번 악기 악기 아 아, 참고로 여기가 열립니다, 여러분. 어. 여기가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한쪽만 열려요? 예, 한쪽만 이렇게 열립니다. 아. 열립니다. 예. 어, 승환님, 저 궁금한 게 예? 이게 무겁습니까, 지금 그거? 어, 이거는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않아요? 예, 뚜껑이기 때문에. 어. 예. 야, 뚜껑도 범상치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진성 선배님께서 여기 앞에 태학 그 문양이 있다잖아요. 사실 그처럼 문양은 일반 가게에서는 안 만들거든요. 그럼 나라에서 쓰는 걸로 만든 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면 뭡니까? 문서. 문서. 어, 이렇게 큰 통의 문서를? 왜냐면 옛날에는 어. 우리가 A4 용지에 쓰지 않고 예. 화선지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커다란 거에 종이 쓰긴 했죠. 두글두글 이렇게 말았단 말이에요. 예. 나라에서 중요한 사안들 내려올 때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 아주 아주 귀한 사료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이 주신 네네네. 문서. 네네. 어. 그럼 이거 왕의 물건일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하지영 씨는 어찌 됐건 문서일 것이다. 네. 옆에 태극 문양도 있고. 자, 진성 씨, 오지현 씨. 저는 문서나 화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태극 문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범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아, 네. 조그만 세도가에서 썼던 것도 아니고 국가와 연결이 된 오. 이런 일급 비밀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예, 운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귀중한. 그래서 저도 하지영 씨와 같은 예. 문서. 문서를 담았던 통이다. 의외로 악기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의외로 악기일 왜냐하면 것이다. 단소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단소. 나가가지고 지금 오늘 뭐 오늘 악기 챙겼고 갖고 와 하면 보통 그 있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아, 네네. 딱 가가지고 악기 단소 촥. 단소는 이렇게 불지 않아요? 아니 아무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불던 대금, 이렇게 불던 대금 뭐 대금이나 플룻 하신 거예요. 플룻이에요? 악기라면 안에 무슨 또 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맞아. 그냥 고정하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그럼 화살도 바꾸겠습니다. 화살이 맞네요. 네. 길이가 좀 화살 길이기 네, 때문에 화살통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태극 문양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일 뻔한 화살. 아,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은 문서, 오지현 씨만 화살. 위원님 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지영 씨 설명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 진성 씨와 하지영 씨가 문서입니다. 예. 문서군요. 아, 대박. 아니, 위원님, 하지영 씨의 설명이 정확했다고요? 아, 정확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늘 나온 저 의뢰품은 우리가 유서를 담는 통입니다. 유서요? 유서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돌아가신 유언장 예. 유서가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저거는 조선시대 왕이 그 안에 문서를 넣어갖고 내린 명령서를 넣는 통입니다. 왕이, 오, 맞네. 예. 그러니까 군사를 가진 간원들한테 보내는 예. 문서를 넣는 통이죠. 아. 대단한 문서니까는 그 족자식으로 또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넓고, 예. 깊이도 길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이렇게 뛸 때 그 말 위에서 저걸 갖고 뛰었을 때 저 위에 날리는 저런 느낌들이 사실 굉장한 예술품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왕이라는 한 단어에 굉장히 지금 우리 쇼감정단들이
뭔가 태도가 바뀌면서 너무 높은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겸손해지고 이 있습니다. 물건을 칭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께서 이 또 물건을 의뢰해 주셨는지 의뢰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오시겠습니다. 아, 유서통. 사실 저는 처음 봤는데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희 형님이 예. 이런 민속품을 수집하는 수집 취미를 갖고 계세요. 형님께서, 네. 네. 몇 해 전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한 전시회장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입니다. 어떤 점이 좀 특별히 궁금하신지요? 사실은 이제 저희 형님의 안목이 진짜 정확한지 그게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말씀하시죠. 네, 저희 형님은 이제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뭐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뭐 손님분들 오시면 또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사실 이게 지금 집안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난 우리 형을 못 믿겠다. 우리 진품 명품이 예. 우리 형하고 나의 어떤 이 의견을 이렇게 다 해달라.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뭔가 임금이 내린 뭐 문서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의 문서를 넣었습니까 주로? 대부분 보면 유서에 관련된 통은 보면 우리 군사건, 예, 군사건에 관련된 것들이 군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보안이 정말 생명인 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한 해로 우리가 들어보면은 지방 관리 중에서 만약 역모를 품고 군사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뭐 유서를 보여주고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아, 가짜로 문서를 네, 가짜 꾸며가지고 문서, 예, 그때는 임금의 뭐 명령이다. 가짜 문서 많으니까. 그래 하면은 만약에 그 지방의 군사들이 이동을 하면은 대혼란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유서 안에는 항시 보면 국세인 유서 지분을 찍고 아, 예. 예, 또 자기 마음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공인. 하기 위해서 항시 다른 게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밀부를 같이 보냅니다. 아, 공인해서. 밀부.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김경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밀부라는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고. 하나는 지방에 있는 관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임금이 군사를 움직여야 되면 요걸 보내는 거죠. 요거를 지역에 보내서 지방 관리가 갖고 있던 이것과 맞다. 딱 이렇게 일치를 한다면 정확하네. 어명이요! 이러면서 어명이요. 군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것과 좀 맞지 않거나 모양이 다르면 이건 가짜다.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판단.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비밀번호 누르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지금 사실 첩보 영화나 대하사극 영화를 그러니까. 진품 명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임금이 명령하면 뭐 당연히 뭐 들어야죠. 들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거짓으로 하는 무리도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밀부를 만들었다. 정치적인 네. 이 캐면 캘수록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유서통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밀부 그 이상으로 재미난 이야기가 이 유서통에 숨어 있는데 유서통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회원님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죠. 예. 저 뭐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유세 뜬다는 소리 들었죠. 네. 유세 뜬다. 아. 예. 그 유세 뜬다는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전시회 때 저 유서통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지위가 좀 여러 보안을 위해서 뭐 좀 높은 지위도 있지만 좀 낮은 지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서통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왕이 내려 그래서 메고 다니는 통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이 만약에 유서통을 메면은 어깨 딱 올라가죠. 금을 금을 그리고 진짜 유서통이야. 금방지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없어도 한 번씩 좀 금방 진 사람 있잖아요. 네. 야, 니 유세통을 메고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유세 뜬다. 이 말이 자꾸 전해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좀 시금방지게 하면은 아 유세 뜬다, 유세 부린다. 그런 것처럼 갑질하는 거죠. 네, 갑질이죠. 그러니까 유서통이었는데 유세. 통이 사라지고 뭐 유서가 유세로 바뀌어. 그렇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야. 근데 이거는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매면 막을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위원님 메고 있는 사람의 이 유서통을 뭐 훼손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법으로 그 한 집안을 대략이 되죠. 한 집안은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유세 떨만하네요. 이것만 등에 지면 막을 자고. 아, 그럴 만하게 이게 법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법전에.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서 예. 사실 이제 유세 떤다가 뭐 뭔가 좀
그 부정적인...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원을 몰랐잖아요. 유서통이 또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유서통이 유세 떤데 또 어원이었습니다. 재밌어. 여기서 여러분께 인형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통만 매게 되면 누구나 유세를 떨게 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귀한 재료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드립니다. 과연 이 유서통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왕골, 2번 가죽, 3번 종이, 4번 대나무. 저 가겠습니다. 하지영 씨. 종이. 어, 이게 종이라고요? 왜냐면 우리 강승화 MC께서 만지시는데 네. 별로 무겁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걸 아까 이렇게 만지시는데. 아, 이게? 네네네. 그래서 네? 이게 뭐 대나무나 왕골은 아닐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지영 씨 종이. 네. 젖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만약에 예. 종이를 아무리 그 뭐 뭘 발라도 예. 이 종이는 젖어서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안에가 훼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의 어명이 또 훼손되면 큰일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가죽이요 가죽. 아, 뭐? 아, 가죽.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이걸 만들면 사실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무거울 들어요. 것이다. 예, 가죽 자체로 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 이제 어떤 또 칠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그 탱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종이로 만드는 걸 이런 걸 작품들을 많이 봐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지나 이런 걸로 그리고 왕의 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궁에서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최고의 상품, 아. 최고의 제품으로 왕의 권위를 살려줘야 된다는 네. 그런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왕도 진짜 잘 만든 거야. 저는 이거 역시 종이로 만든 최고급 한지로 만들었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종입니다. 오! 근데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아, 진짜. 아,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저 정말 이 작품 보자마자요. 이게 뭐든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상품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아, 네. 이래서 진짜 막 이게 흥분이 돼요. 지금 인형이 제일 많아서 아, 그래요? 한국 고무가 됐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닭종이 들어보셨죠? 닭종이 알죠? 네, 맞아요, 그 칠해가지고. 지금 만든 게 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지로 만드는 거죠. 말씀대로 저거는 멀리 이동할 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무거운 거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 최고급 한지로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번 우리 강사가 아나운서님 한번 매 보시죠.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뜯어졌어, 이렇게 매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명인이라. 네. 아, 보고 좋아요.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이게 지나가면서. 여기 뒤로 제가 봐도 잘못 맨 거 같아요. 아, 잘못 맸나요? 왜냐면 그 이거 탈 때 두 줄이기 때문에 뒤로. 아, 뒤로. 아, 한정 씨 정말 잘 봅니다. 뒤로 매는 거. 뒤로 이렇게 매는 거죠. 제가 또 이게 의뢰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네, 요 정도만. 요 정도 이렇게 맸을 거. 아,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네요. 분명히 알긴 알았어요. 아니, 지금 후강이. 예. 아, 이거 가문이 좀 있어 보여요. 애들 유세라고 말씀드릴게요. 애들 유세를 떨다가도 본인도 좀 불안해가 이후에 훼손되면 본인의 그 가정이 또 파괴가 되는. 아 이게 독이 든 성배 같기도 하고. 근데 위원님 이게 종이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전쟁 통에 또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종이라고 한다면 좀 약하지 내구성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종이가 좀 약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찢어지기도 쉽고. 네. 그래서 사실 재래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합지 두꺼운 종이가 있어요. 그걸 빼대로 이제 먼지 만들죠. 그 빼대로 먼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갖다 물에 불러가지고 계속 이래 터치를 계속. 예, 터치를 계속 이래 맨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마디마디가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적어도 이제 종이가 갈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예, 만들면서 상적 생각도 우리가 한 번 다 못 만드니까 중간에 또 이래 한번 마디에 또 감아주고 또 만들고 감아주고 이런 거죠. 그게 뭐 만들려면 우리가 엄청 보기에는 제 쉽게 보여도 정말 엄청난 노력이 맞아. 예, 엄청 들어가는 거죠. 종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와. 그러다 보니까 저기 내구성이 엄청 강해진 거죠. 네, 맞아요.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오치를 하잖아요. 저기 예. 지금 다 오치된 거죠. 네, 네. 그 오치도 한번 해서는 저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치를 반복해서 피해도 훼손이 안 돼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코팅이 돼 버렸잖아요. 방수 효과가. 네, 방수 효과. 그 지금도 물을 뿌린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해도 절대 뭐. 들어갈 수가 없죠. 야. 제일 중요한 문서인데. 예. 여기 위원님 뚜껑도 혹시 그러면 이거 종입니까?
뚜껑은 나무입니다. 아 이거 나무입니까? 이거. 아, 다르구나. 뚜껑은 예. 예, 뚜껑은 나무 중에서도 고급 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예. 아. 은행나무는 사실은 뭐 잘 썩지가 않습니다. 벌레도 잘 침투하지도 못하고. 네. 벌레도 없고. 예, 그래서 아주 잘 만들었죠. 네. 그 보면 또 장식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예, 저는 장식들은 노쇠라고 하는데. 노쇠. 예. 네. 노쇠들은 이제 우리가 구리하고 뭐 주석하고 이래 합금을 한, 아연하고 합금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시끄럽게 보이지만 진짜 네. 닦으면은 노란색이 나갖고 아주 반질반질 느낌이 좋죠. 아, 네.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제 새카맣게 놓으면. 네.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통. 특히나 유세 떤다의 어원.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잖아.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출발. 종이를 일단 만들었는데 종이와 나무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이제 만들 때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가벼운 재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서통은 보면 나무는 대나무로 쓴 게 있고 저렇게 한지로 된 게 있거든요. 지금 희귀성을 따지면 사실은 저렇게 한지로 만든 종이가 더 희귀성이다. 아, 종이가 더 희귀성 있다. 하지영 씨? 이 유서통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아마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뭐 박물관 중앙 박물관 인데는 유서통이라 있고 남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사실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아, 아무나 유세 못 떱니다. 예. 오지현 씨. 그리고 보니까 이게 사실 그 보안이 중요한데 이 자물쇠가 없잖아요. 맞아, 여기 없어. 자물쇠가 없는 게 좀 이렇게 감정까지 좀 그 제 만드는 제작이라든지 여러 행태를 봐야지 자물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아. 가격에서는 뭐 자물쇠가 없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1초.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거를 맞춰야 유세를 떨 수 있겠지요. 아, 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유세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이제 여러분들 유세 떨기 바라면서 감정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비슷합니다. 진성 씨 3,000. 하지영 씨 2,200, 오지현 씨 1,500. 사실 저는 오늘 이 작품을 보고 이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왠지 희열.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유세 좀 떠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걸 실어 나르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봤다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제가 일단 2,200만 원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의 안목을 믿지 못했던 의뢰인께서는 얼마의 감정가를 쓰시게 될지 앞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950만 원. 이제는 좀 형의 안목을 인정하시겠네요. 사실 저는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유서통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누가 유세를 떨게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서를 담았던 유서통의 추정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넘어가 100만 단위 넘어갑니까? 500만 원,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아! 오지아 씨! 어디? 2200이 어디 나온 거? 3000이 나온 거 말이야. 유세 떨고 있어. 정확하게 1500이 아닙니까? 유세 떠는 거 봐. 떨만하죠, 이거? 제가 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화살통, 뭐 교지통, 여러 가지 통들이 많지만은 사실 유서통 재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든 겁니다. 근데 가격을 참 정하기가 상당히 나도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시중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네. 보관 상태도 너무 좋고. 네. 저도 많이 오늘 배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뢰인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좀 많이 충격적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형님 말 잘 듣고 이제 형님 따라서 저도 민속품 잘 모으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